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나입니다. 우리랑 코리아의 내 목소리 한국어 베타 서비스에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30일 수요일 자정까지 도착한 메일을 바탕으로 오늘 오전까지 고민의 고민 끝에 총 13분을 추가적으로 선발하여 총 23분을 선발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표님께서 꼭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 신청해주신 분,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간혹 메일이 잘 갔는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 130분께서 작성해주신 신청서를 모두 잘 받았으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일 모두 최소 5번 이상씩 확인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제 기억에 남는 지원자 한 분은 2019년에 처음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모든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고 하셨어요. 한국 생활 4년 차인 지금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한국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묻곤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이런 간절함이 선발을 할 때 고려했던 1순위였고 2순위는 각 레벨을 대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토픽 3급만 겨우 따서 실질적인 회화 수준이 낮아 대화를 할 수 없는 경우, 초급이죠? 중국에서 한국어 학과를 졸업하여 문법 지식은 있는 편이지만 회화는 서툰 한국어 선생님, 이분은 중급에 해당하겠죠? 몇 년째 통역 일을 했지만 쉰 지 오래돼서 발화량이 적고 회화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분들은 고급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레벨별, 커리큘럼별로 학습자를 나누고 분포도를 작성해서 각 레벨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배운 후 그 지식이 본인에게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접목시킬 수 있거나 다른 분들에게 한국어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선발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모든 분들과 함께 학습하고 공부하고 싶었지만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 23분 가운데 13분을 제외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1차 합격자 중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10분만 선발하려 했으나 한국어를 사랑하는 간절한 분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게 면접을 진행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차에서 선발된 23분 모두와 함께 학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선발이 되지 않은 분들 혹은 시기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내년 1월, 7월에 정식 서비스가 출시될 때 할인 쿠폰을 발급해드리려고 합니다. 12월에 베타 테스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작한 홍보 영상을 업로드할 텐데요. 그때 신청자 전원에게 할인 쿠폰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선발되신 분들의 명단은 웨이보, 빌리빌리, 유튜브의 댓글란에 보내주셨던 성함과 이메일 아이디를 적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정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셔머나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적어둘게요. 댓글란을 꼭 참고해주시고요. 이분들께는 8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의 메일과 SNS 아이디를 통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 및 QR코드, 마케팅 동의서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30일 저녁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대상자분들은 메일함과 개인 SNS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내 목소리 한국어가 정말 기대됩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도전과 집념,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